자, 올뉴 천일문 이제부터 1강 시작합니다. 올뉴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선 처음부터 설렘이 좀 있죠. 새로운 옷을 사거나 뭐 새로운 가방을 사거나 또새 신을 사거나 또새 책을 샀을 때에도 뭔가 느낌이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 의욕 이런 것들로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지금 이제 세 번째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이 천일문이라는 것은 2004년부터 해서 수도 없이 강의를 해왔는데 역시 설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올뉴 천일문을 통해서 자,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 천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된 영어력의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 천일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이고 220만 부가 팔렸죠, 지금까지. 자,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실수로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온 거죠. 유료 강의로 들어온 겁니다. 뭐 만약에 뭐 무료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 뭐 200만 명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올뉴 천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은 나하고 이제 같은 배를 탄 겁니다. 목적과 의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던 간에 자, 여러분들한테 영어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과 그리고 영어의 정말 반석과도 같은 탄탄한 기초와 기본을 닦아줘서 자, 기초와 기본이 탄탄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위에다가 무엇을 쌓아 올리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항상 문제가 뭐냐면 기초나 기본이 부실하다 보면 그 위에다 뭘 해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 가서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자, 이 천일문 기본편, 천일문 베이직을 통해서는 자, 여러분들한테 영어에 대해서 정말 반석이란 말 알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말 기반암과 같은 이 땅을 파다가 막 이제 쭉 파고들었는데 흙만 있으면 이게 잘 파여요. 근데 지하를 파고들었는데 안 파이면 그게 뭐가 있냐면 베드락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기반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갖고 땅을 더 이상 파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생겨요. 마치 그러한 단단한 땅 속에 있는 바위처럼 그런 굳건한 영어 실력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시작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책다 준비되어 있죠? 근데 일단 책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들을 때에는 뭔가 열심히 받아 적는 것보다도 우선 이 칠판에 있는 내용,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 이해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기 놓친 거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이거 다시 돌려서 필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이 천일문은 1001개의 문장으로, 1000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천일이라는 거, 우리 천일야화 있죠. 그 1001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이 여자에 대해서 배신을 당한 그 왕이 여자에 대해서 못 믿겠다 해갖고 이제 후궁을 들여갖고 맨날 하룻밤 자고 나면 죽여버리는 이러한 그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여인이 천 하루 동안에 걸쳐갖고 밤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재밌는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죽이는 거를 유보하는 거죠. 그 다음날 또 이제 재미없으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무려 천 하루 동안 너무너무나 재밌게 이야기를 참그 여자의 구라가 대단했죠, 그쵸? 그 엄청난 구라를 풀고 천 하루 동안 그렇게 왕을 밤마다 즐겁게 썰전을 벌인 결과 이 왕이 이제 감동을 해갖고 아, 이 여자 믿어도 좋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 후궁을 죽이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나온 이른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온 게 바로 천일입니다. 자,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천자문부터 떼고 그 다음에 한문의 길로 들어서듯 우리가 1001개 문장을 통해 자, 이 수업은요 영어의 구문을 지향하는 겁니다. 구문이라는 건 말의 짜임이죠? 말의 짜임입니다. 문법과 교집합으로서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그냥 규칙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예를 들었을 때 공격수가 엘라게 달려오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메시가 뭐
정말 광란의 질주를 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막 50m 이전부터 해서 막 수비를 다 벗겨내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냥 뒀다가 골 들어갈 것 같아요.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수비수가 최종 수비수가 풀백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갖고 태클 했는데 이런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 거친 태클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페널티 킥이 주어지죠. 그래갖고 이 골키퍼와 마주대한 상태에서 그 11m인가 그렇죠? 그 속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슛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게 규칙이죠. 페널티 킥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웃긴 거죠. 야구를 하는데 타자가 박병호 같은 타자가 자, 투수의 공을 받아 쳤는데 넘어갔습니다. 담장을. 그 우리 홈런이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루에 있는 주자가 없다고 한다면 박병호 혼자 쭉 1, 2, 3 홈 베이스에서 솔로 홈런이죠. 왜 그럴까요라고 거기서 의문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장을 넘어왔다고 전부 다 홈런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홈런처럼 보이지만 파울이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규칙입니다. 모든 거는 다 규칙이 있죠? 영어도 당연히 규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당연히 규칙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언어에 대한 규칙은 우리 문법, grammar라고 하는 거고 자,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짜임이에요. 영어라는 언어의 말의 짜임과 우리말의 짜임 참 신기할 정도로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근원조차 다르고 또 언어라는 것도 생명체인데 그 성장해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천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의 짜임을 배워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해석하는 걸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문을 통해서 말의 짜임을 배우고 뭘 특히 배워야 되냐면 어순 감각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쓰여진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영어가 쓰여진 그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얘는 뭐가 될까요? 영어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거침없이 입으로 내뱉는 스피킹과 그리고 거침없이 쓰는 라이팅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가 다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듣고 말하는 것에 노출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죠.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읽는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그렇죠? 그리고 읽고 쓰는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냥 버터 발음, 버터 발음을 굴려가면서 그냥 몇 마디 하는 거,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컨텐츠가 있어야죠.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좀 듣다 보면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인간이 도대체 머리에 든 건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뭐 우리가 연예인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 자기의 배역을 맡아서 혹은 뭐 노래, 음악을 하면서 할 때는 되게 멋있는데 뭔가 이제 좌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뭐 말하는 걸 보면 도대체 저 막 환상이 확 깨져버리는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독서량도 많지 않고 좀 이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읽고 그리고 잘 쓸 수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니 물론 당위적으로 말할 때 언어라는 것은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수많은 텍스트들을 읽고 이해해야 되고 그걸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리포트를 써야 되고 또 논문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양의 읽기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영어 어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어순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직독직해와 또 속독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영어 능력이 된다는 거. 컨텐츠 있는 영혼이 있는 영어 능력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 갈 텐데 자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어 공부해온 것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20년 이상 치러져 왔었던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것도 다 우리가 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뭐 내신이 됐건 뭐가 됐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는 영어로서 치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두루두루 섭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출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육 여건에 맞아야 되는 자 그런 식으로 선정된 예문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갖고 하자는 대로 잘 쫓아와 주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하자는 대로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 뭐 어떤 강의는 그냥 듣기만 해도 잘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거는 형편없는 뻥입니다. 어떻게 듣기만 해도 잘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져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완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완강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1번부터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는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점검을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먼저 이제 품사와 문장 요소에 대한 거 여러분들 책은 이제 15페이지가 됩니다. 이 품사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품사라는 건 영어로 뭐냐면 parts of speech가 돼요. 그러니까 말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음성 언어든 아니면 문자 언어든 하나의 이제 우리가 문장을 딱 마침표를 딱 찍히는 거 우리는 sentence라고 하죠. 예, 말로도 물론 말로 할 때 sentence가 찍히는 건 아니지만 딱 어디까지 하면 아, 저 사람 하나의 문장이 끝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한 하나의 sentence를 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성 요소들을 영어로는 parts of speech, 말의 부분들이라 하는 것이고 자, 요거를 이제 한자어 표현으로 옮길 때 품사라는 말을 쓰게 됐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품사라는 것은 말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제일 많은 게 명사입니다. 이름 명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뭐 추상적 개념, 가령 이를테면 knowledge 하면 지식이죠. 야, 이런 것도 명사죠. 그리고 이제 대명사는 영어에서 참 중요한 게 자, 영어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모든 언어가 다 싫어요. 하지만 특히 영어는 병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보다도 생략을 많이 시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 똑같은 말 반복되면 그냥 과감하게 생략시켜버려요.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자, 만약에 생략하는 것이 또 아무 때나 가능한 거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명사, 대명사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언어보다도 대명사가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대신한다는 얘기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가 있고요. 형용사라는 것은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부사라는 것은 좀 하는 일이 많아요. 좀 이따 또 도표로 보여주겠지만 먼저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 할 때 그 빨리가 부사예요. 우리말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우 빨리 달린다. 우리말에서도 그 매우라는 말이 또 부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있고 다행스럽게도 그는 1등으로 결승점을 들어왔다. 뭐 끊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1등으로 결승점을 끊었다라는 문장 전체를 다행히도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도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부사는 네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팔품사라고 하던데요. 이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앞전자에 위치할 때 그 치자를 쓴 거예요. 그럼 뭔가의 앞에 위치하는 말인데 전치사라는 것은 자 바로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말은 정반대인데 우리말은 명사의 뒤에 조사가 붙죠. 그렇죠? 우리말에 딱 명사의 뒤에 조사가 붙죠? 영어는 명사 앞에다 전치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것은 조사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뭐 학원에서 우리 얘기를 하죠. 나는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 이렇게 했을 때 학원에서라는 그런 표현은 영어로 at school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학원이란 말로 school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보다 보면 뭐 이런 동네 학원에다 뭐 academy라든가 뭐 institute 하고 붙여놓는데 그거 웃긴 거고요. 그냥 학원도 학교로 가면 돼요. 그래서 at school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접속사. 그래서 우리 저 그 박지성 선수 영어 인터뷰할 때 보면 문장이 안 끝나요. 그래서 저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엠베서더로 채용 나를 불러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런던으로 오게 됐는데 자, 맨체스터로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신 것 때문에 계속 때문에 하고 안 끝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에 있어서 주어와 동사라는 것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저를 이끌어주는 자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접속사라 하는데 그게 있고요. 선생님 그래도 일곱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Oops, unless, wow 하는 이런 감탄사도 역시 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팔품사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 감탄사는 배울 필요 없겠죠. 감탄사까지 우리가 문법이든 구문이든 왜냐면 문법과 구문이 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쓰면 되잖아요. Oops, wow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일곱 개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요게 다섯 개가 중요한 거고, 연결하는 말로써 그냥 단순히 명사 하나를 연결하는 전치사. 전치사는 우리말의 조사와 같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주어 동사와 같은 이러한 절. 아, 절이 뭔지는 고민하지 말고 좀 이따 바로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런 걸 연결해주는 접속사. 이렇게 다 합쳐갖고 이제 여덟 개의 품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요도 대로 이제 써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동사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품사하고 요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장에 있어서 동사의 앞에 와서 문장 전체를 주인의식을 갖고 이끌어가는 그 주어, 영어로는 subject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는 subject라고 이러면 책에 다 나와요. 보통은 S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도 난 싫어, 힙합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싫다라고 했을 땐 뭘 싫어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목적어고. 근데 이걸 왜 목적어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우리 북한에서는요 이걸 대상어라고 한답니다. 좀 더 개념이 확실하게 오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바로 어떤 뭐 목적을 갖고 이게 아니라 대상, 동작을 했는데 거기다 대상이 되는. 그리고 이제 서술어. 서술이란 말은 뭐예요? 풀어서 이야기해준다는 게 바로 서술이죠. 그리고 이제 수식어. 수식어라는 것은 이 modifier, modifier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M이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S, O, C, V, M이 각각 뭘 가리키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일단 수식어라는 것은 문장의 필수적 성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수식이라는 건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 중에서 이제 서술어 중에서도 결국 동사, 이게 바로 문장의 필수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품사가 각각의 문장 요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명사나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어떠하다라고 풀이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일은 먼저 보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아, 이 보호라는 말 좀 전에 그냥 넘어왔네요. 보호는 딴 게 아니라 보충해주는 말을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보호가 필요하죠. 자, 그는 되었다. 이거 갖고 문장이 안 되죠. 뭐가 됐는데? 그는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그 금메달리스트라는 것이 우리말에서도 보호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도 이다, 되다, 이거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뭐인지, 뭐가 됐는지, 거기서 뭐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보호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예를 들어서 she is pretty 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서 pretty에 해당되는 건 그녀는 예쁘다, 귀엽다, 알겠죠? 자, 바로 형용사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수식어로서 명사의 앞이나 혹은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사의 역할은 일단 동사부터 보면 동사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거고요. 딴 걸로는 쓸 수가 없죠. 만약에 동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려면 동사를 이렇게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바꿔주는 거를 이제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하거든요. 자, 그건 우리 나중에 배웁시다. 자, 그 다음에 부사하는 역할은 오로지 수식어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부사가 절대로 뭐 이런 문장의 핵심 요소 다 될 수 없고 특히 보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사는 오직 수식어로만 쓰이지 보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말로는 분명히 부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영어에서는 절대로 부사를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문법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관계는 잘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쉽다 생각하지 말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갑시다. 이게 우리가 수업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발적인 지식, 물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학생들도 있겠죠. 정리하고 가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잘 이해됐어요? 그런데 수식어에다 왜 표현했습니까? 이건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품사와 문장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우리가 수학의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 하듯이 한번 관계를 설정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자, 좀 전에 말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구절. 이 구하고 절에 대한 건 아주 쉬운데 이 구하고 절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해줍시다. 일단 구는 영어는 이제 phrase라고 하고 절은 close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단어 외웁시다.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떤 공통점이 먼저 뭐냐면 둘 이상의 단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품사처럼 사용되는 거죠. 하나의 품사처럼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명사적으로 그리고 형용사적으로 그리고 부사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리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자 구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다는 그 차이 딱 하나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드는데 주어 동사 없으면 구, 있으면 절. 그것이 문장에서의 기능이 명사적 역할을 하면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처럼 문장의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면 명사구나, 명사절.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사구, 부사절.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전치사와 접속사가 빠져있었죠. 우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제 전치사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합시다. 자,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하고 이렇게 문장 주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문장이 지금 되게 길어 보여요. 길지만 한번 판단해 볼까요? 문장이 길어질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를 찾는 일입니다. 동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장을 읽을 때 주어부터 찾아야 될까요? 동사부터 찾아야 될까요? 동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는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어순이. 그러니까 항상 동사 앞에 주어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동사 뒤로 주어가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는 게 아닌 것이다 해서 우리가 한자어 표현으로 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비교를 하고요. 동사부터 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동사가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동사가 또 덩어리를 이루고 있네요. 어디 있을까요? 자, 동사는 바로 여기 shall not perish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장이 물론 동사의 앞에 반드시 주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은 동사의 바로 앞에 부분에 주어가 있겠죠? 자, 주어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명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서 지금 주어가 되는 건 바로 a government. 이것이 바로 주어죠. 야, 근데 주어하고 동사하고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 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수식어가 되는지 볼까요? 일단 of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of는 전치사입니다. 자, 잘 기억해야 될 건 이건 하늘이 두쪽 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걸 보통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대상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of the people 했는데 그럼 뭐가 될까요? 국민의 이렇게 되겠죠? 뭐 of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지만 1차적으로 뭐뭐의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of the people 하고 세 개의 단어가 국민의란 의미를 나타내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government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주어 동사는 요 안에 없죠. 예. 그래서 이건 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가 이끌고 있으니까 전치사 구 혹은 전명구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들어봤나요? 전명구라는 말? 딴 게 아니라 전치사 하면 반드시 명사 표현이 오는데 그건 이제 언제나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명구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제 prepositional phrase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전명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전명구에 대해 잘 이해가 됐죠? 근데 하나만 나온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the people. 그럼 뭐가 됩니까?
국민의, 좀 전엔, 국민에 의한 이런 얘기죠. 좀 전에 이제 a government of the people 하면은 국민의 정부였는데 국민에 의한 정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자, 그런데 또 있어요. for the people 하고 나옵니다. for the people 하고. and에 괄호에 놨는데요. 이 원래 원문에는 and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연설문이고요.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어디 나오는지 알겠죠? 링컨이 한 연설이고요. 무슨 대통령 취임 연설 아닙니다. 저 남북전쟁 이제에서 가장 격전지가 게리스버그라는 곳이었던 거 알죠? 거기서 북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히 에이브럼 링컨이 방문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은 87개 단어로 주어진 아주 짧은 연설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올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항상 미국 대통령들은 연설하고 나면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장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 입에 널리 회자되면서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과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고 되어갔죠. 나도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영어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외웠었던 말인데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왜 이렇게 흐려졌을까요? 전치사 구. 구예요, 구. 그렇죠? 주어 동사 없으니까. 근데 세 개 각각 세 개씩의 단어가 한 동을 이루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국민의 그리고 국민에 의한 자, 다 지금 그것만 들꼬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그렇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perish란 말이 사라지다, 소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수입 식품을 사서 이렇게 딱 보면요. 거기에 perishable이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라는 나라들에서 보면 이 음식품에 그러니까 perishable이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신선식품이라는 거고 그게 왜 신선식품이냐고요? perishable, 상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내에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perish란 말 사라지다 소멸하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야? from the earth라고 자, from이란 말도 전치사죠. 근데 이 전치사는 from the earth라는 것은 앞에 세 개하고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앞에 세 개는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정부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 구로 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뭘로? 지구상으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해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죠. 그렇죠? 그리고 구죠? 부사 꿉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전명구는요. 자 우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전치사 다음엔 항상 명사 표현이 오고 절대로 여긴 주어 동사가 올 수 없으니까 이건 100% 언제나 구를 이뤄서 이걸 전명구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명구 하는 역할은 첫째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꾸며줄 수가 없어요. 왜? 영어에서 뭔가 꾸며줄 때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로 되어 있으면요. 절대 앞에서 꾸며주지 못하고 반드시 뒤에서 앞에 말을 수식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뒤에 위치에서 앞에 말을 꾸며준다 해서 그걸 우리는 한자로 간단히 정리하면 후치 수식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 구로 생길 수 있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제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보어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두기만 하세요. 이제 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후치 수식을 하는데 사용되는 부사 구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전명구의 역할이죠. 이해됐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는 이러한 문장은요 사실상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을 나타내주는 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명구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에이브럼 링컨은 뭐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나온 건 에이브럼 링컨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 전명구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시켜주는 이 명문장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워버립시다. 이 자리에서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으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알겠죠? 모든 게 다 국민이 주도하는 바로 민주주의의 이 표상을 얘기한 건데 자, 알겠죠? 전체적인 개념 확실하게 봤죠? 구가 뭔지 알겠죠? 이제 절은 여기에다가 이제 주어 동사 딱 들어있는 게 절인데 선생님 보여주세요. 좀 이따 보면 되죠. 급하게 가지 말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갑시다. 자, 그래서 구와 절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특히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걸 우리 이제 구와 절인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는 방금 우리가 전명구에서 봤다시피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어요. 절은 주어 동사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그냥 명사나 형용사, 부사가 하나의 단어씩만 쓰이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것만 해도 딱 주어와 동사, 문장의 핵심 성분으로서는 주어와 동사 딱 두 개만 있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아시겠어요?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장이 되게 길죠? 왜 길어졌습니까? 바로 이렇게 전명구에 의한 수식이 덕지덕지 들러붙어서 길어진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데 있어서 짧은 문장 이런 걸 잘 이해하잖아요. 단어만 알면. 근데 문장이 길어지는 데 있어서 전명구만 똑바로 이해를 하더라도 상당히 문장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영어하다 보면 전명구를 잘 못 써요. 우리가 영작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전명구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이걸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절로서 수식이 되는 거를 똑바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and나 or나 but과 같은 이러한 접속사들을 통해서 동일한 요소들이 막 이렇게 함께 들러붙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덕지덕지 들러붙는 수식어과 그렇게 대등한 요소들끼리 마구마구 연결되는 것만 똑바로 잘 판단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영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 영어 뭐 단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단어만 알면 안 돼요. 물론 단어가 끝까지 제일 중요하죠. 어휘력이. 그러나 그 전에 영어의 문장 구조를 똑바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매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 뭐냐? 바로 동사가 만들어내는 문형, 문장의 패턴에 대해서 똑바로 잘 이해를 해주는 것이 전제되고 거기에다가 수식어구들을 드러낼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마구마구 연결되는 것이 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구나 하는 걸 많은 연습을 통해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고 빠른 속도를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영어 끝.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좀 먼 여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과정을 향해 우리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됐습니까? 자,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외워야 됩니다. 영어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이 말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흥분되는 일 아닌가요? 그때 에이브럼 링컨이 했던 말. 인용하기 매우 좋은.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알겠죠? 이렇게 외우면서 우리가 전명구에 대한 개념까지 아울러 좀 폭넓게 구화절에 대한 개념 끝낸 겁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방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뭐가 전제된다 그랬죠? 문장의 구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단위의 구조 파악을 잘해서 아무리 길어지는 문장도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제 문장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단락, 패러그래프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구조 독해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많은 문장들이 쓰였다고 해서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30분 동안 스피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30분 동안 스피치하는 모든 말이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핵심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구조 독해를 해내게 되면 독해 끝.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문을 통해 구조를 잘 판단하면서 해석 끝.
문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긴 독해지문. 영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막 긴 독해지문을 갖다 술술술 읽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천일문이 다 끝날 때쯤 되면 그러한 패러그래프 단위의 단락 단위의 독해도 끝. 알겠죠? 바로 이번에 천일문 개정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천일문에 대해서 기본편의 문제 독해 연습할 수 있는 천기문이라는 비책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조로 여러분들은 문장 단위의 구문 해석과 단락 단위의 진정한 독해까지 다 원샷에 끝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자, 영어 문장에 갖는 7가지 주요 문장 구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5형식 아닌가? 아, 5형식 맞습니다. 네, 거기에 문장의 형식 패턴으로서 뭐 그걸 뭐 모른다고 해서 크게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1형식과 2형식 사이에 하나, 3형식과 4형식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서 이건 내가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전체적인 영어 교육 과정상으로 동사가 만들어낸 문장 패턴을 대표적으로 7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우리 아빠 그러는데 뭐 영어 5형식 따지고 이런 건 옛날 영어라는데 웃기지 마세요. 그걸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냥 쓰여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해야 되죠. 글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동사 하나를 쓰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무슨 5형식이냐 이걸 논하는 사람들은요. 영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프레임 속에 여러분들이 갇히면 안 되고요. 필요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 우리 모국어도 아니고 남의 나라 말을 빌어다 쓰고 있는 입장에서 좀 겸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대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똑바로 잘 이해를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쉬워지는데 요걸 똑바로 이해를 안 해두면 계속 힘들어져요. 자, 그걸 꼭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선생님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기록은 안 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생존해 있는 한. 지금까지 이제 150만 명 이상을 넘어서 160만 명을 육박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뽑아왔겠어요. 근데 기초나 기본이 부실해갖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정점에 올라가는 그 문턱에서 좌절되는 경우들을 매우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 그 수많은 임상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쌓아온 경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러면서 가장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쌓아온 결과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만큼 여러분들이 믿어도 좋습니다. 자, 동사에 따라서 그 이후에 문장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가령 두라는 동사가 아니라 좀 이따 밝혀지겠지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두는 분명히 다른 뜻도 있습니다. matter 하게 되면 명사로 물질 아닙니까? 어떤 뭐 물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동사를 쓰면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 이해를 하는 데 중요한 것과 어법, 어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단어의 사용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문장의 사용 방법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확장하자면 자 이런 어법에 유의해야 될 동사 이거는 뭐가 암기 해야 되겠죠. 알겠죠? 야 영어는 외울 필요 없는 거야. 누가 또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영어 외워야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영어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잡설과 이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어 외울 거는 분명히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외울 게 많아서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건 또 거기에 또 어떤 함정이냐면 이건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면 될 것까지 다 그냥 싸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어는 모든 걸 다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암기해야 될 것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zero base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빠른 초딩일 수도 있고요. 중딩 또 이제 가장 우리가 최적화된 건 사실 이게 한 중2에서 중3 또 중학교 과정에 약간 부실했었던 예비 고1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9급 공무원 준비하는데 영어 시험 아주 중요한데 이게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아주 특약 처방이 될 수 있는 강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220만 명이 이 책을 천일문 시리즈를 구매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계층들이 구매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암기해야 될 거, 꼭 암기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놓치지 말고 꼭 이런 데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챕터 1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선생님은요, 정말 대한민국에 상상 가능한 영어로 하는 모든 걸다 지도해 봤습니다. 가장 쉽게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가장 어렵다고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GRE 이런 게 있습니다. 토플이나 SAT보다는 당연히 어렵죠. 그걸 보면 verbal section까지도 다 가르쳐 왔습니다.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말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만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영어에 대해서 정말 우리말처럼 뭐 완전 자유롭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말에 90% 이상 근접할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엔 뭐든지 다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이 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구한테 아주 나보다 더 훌륭한 영어선생님들 계시겠죠. 더 영어 실력이 좋은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더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과정, 이거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교재,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온 수업,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다져가 줘야 되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챕터 1에 들어가서 방금 얘기했죠?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한 걸 다뤄야 될 텐데, 자, 요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1강은 요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2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넘버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죠. 품사라는 건 들어봤었는데, 그게 뭘까? Parts of speech. 영어로 하니까 훨씬 더 개념이 확고죠? 말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중에 있어서 명사, 대명사, 이게 실제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사용된다. 이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형용사는 보호로 쓰이거나, 특히 이제 비동사와 같은 이러한 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이거나, 아니면 문장의 명사를 꾸며주는 이러한 수식어로 사용된다. 부사는 어디까지나 수식어로만 사용된다. 동사는 항상 서술어로 사용된다. 그걸 우리가 했습니다. 머릿속에 환하게 들어오시죠? 품사와 문장의 성분간의 관계. 그리고 수식어에 대해서 내가 X표했었습니다. Cross out 시켰었는데, 수식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긴 문장 독해할 때도 꼭 명심하세요. 수식어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 그건 수식어 다 제거해버리세요. 거품을 제거해버리고 살을 다 발라내면 뼈대만 탁 남게 될 테니까 일단 잘 기억해주세요. 뭔 말인지 나중에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구와 절에 대한 걸 했습니다. 자, 구와 절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명사나 이 형용사나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구와 절이라 하고, 차이점은 구는 주어동사의 관계가 없고 절은 주어동사의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서 명사고 명사절, 형사고 형사절, 부사고 부사절로 생겨낸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뤘었던 건 바로 이제 전명구에 대한 걸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와서 항상 구를 이루는데 이게 하는 역할은 형용사 구나 부사 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각설하고 한마디로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으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전명구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절에 대한 건 우리가 서서히 보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핵심이 된 거고, 다음에 이제 문장에 동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동사 항상 우리가 독해할 땐 동사부터 찾고, 자, 그 앞에는 일단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무리 길더라도 그게 다 주어다. 그리고 이제 동사 뒤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집중 탐구를 들어가기 직전에 기본을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한강 45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인간이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서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관계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배 정도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초딩 때부터 여러분들 최소한 45분은 버텨왔죠? 자, 이 45분간에 걸쳐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밀도 있고 시간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